안녕하세요. 술 읽는 집입니다. 오늘은 꾸덕꾸덕한 바나나 막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정이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꼭 한번 같이 만들어 보세요. 필요한 재료는 쌀가루 500g, 찹쌀 1kg, 물 1리터, 누룩 100g, 바나나 4개입니다. 쌀가루는 네이버에 쌀집 아줌마 검색하시면 습식 쌀가루를 판매하는데 무염,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쌀가루를 사용할 때는 실온에 반나절 정도 두어서 해동시킨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밑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쌀가루 500g을 곱게 채쳐줍니다. 채를 곱게 잘 쳐줘야 쌀가루가 골고루 잘 익습니다. 쌀이 잘 익어야 맛있는 술이 되기 때문에 귀찮다고 이 과정을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여기에 쌀가루를 올려줍니다. 약 30분간 중간불에서 쪄주겠습니다. 30분 후 찜기 뚜껑을 열어 설기를 쿡쿡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쌀가루가 묻어나오지 않으면 다 익은 겁니다. 이제 물 1리터를 팔팔 끓여줍니다. 다 익은 설기를 따로 덜어내고 그 위에 끓는 물 1리터를 부어서 설기를 잘 풀어줍니다. 어느 정도 설기를 풀어줬으면 이제 한 번씩 뒤집어주면서 차갑게 식혀줍니다. 선풍기를 이용하면 빠르게 식힐 수 있습니다. 설기를 식히는 동안 누룩 100g을 계량하겠습니다. 누룩은 송악곡자를 사용했습니다. 정밀 저울이 없으시면 종이컵 한 컵 정도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이제 식은 설기와 누룩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 20분 동안 열심히 치대줍니다. 어느 정도 치대다가 바나나 한 개를 넣고 다시 치대줍니다. 나머지 바나나 3개는 약 2주 뒤에 넣어줄 예정이니까 잘 예상하셔서 재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나나를 다 넣어주면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바나나의 향과 맛이 모두 기화됩니다. 그래서 농밀한 바나나 맛을 위해서는 나머지 3개 바나나는 체주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잘 소독한 발효통에 술덫을 넣어주겠습니다. 술덫을 안 칠 때는 대충 툭툭 던지는 게 아니고 꾹꾹 눌러서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25도씨 부근에서 48시간 동안 발효시키겠습니다. 발효시키는 동안에는 12시간에 한 번씩 골고루 저어주시면 됩니다. 48시간 뒤의 모습입니다. 술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술이 잘 발효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이렇게 끓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덧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덧술에는 찹쌀 1kg이 필요합니다. 찹쌀 1kg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쌀을 씻을 때는 박박 문지르지 말고 한쪽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씻어줍니다. 쌀알이 깨지면 술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쪽으로 빙빙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쌀 씻은 물이 맑아질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해서 씻어줍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2시간가량 쌀을 불려줍니다. 2시간 후 쌀이 이렇게 통통해졌습니다. 이 쌀을 다시 한번 헹궈주고 채반에 받쳐 약 30분간 물을 빼줍니다. 이제 찜기에 물을 끓이고 젖은 면보를 올려줍니다. 이 위에 찹쌀을 평평하게 잘 놓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약 40분간 찌고 20분간 뜸을 들여줍니다. 고두밥이 다 되면 이제 쌀을 차갑게 식혀줍니다. 쟁반이나 대나무 발 같은 곳에 젖은 면보를 올리고 그 위에 다 된 고두밥을 펼쳐줍니다. 골고루 뒤집어가면서 손등을 댔을 때 차가울 때까지 식혀주면 됩니다. 밥이 다 식으면 밑술과 함께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때는 손을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소독용 에탄올이 있으면 손소독도 함께 해주면 좋습니다.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구석구석 잘 섞어줘야 맛있는 술이 됩니다.
이제 발효통을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키친타올에 에탄올을 뿌려서 닦아주면 금세 깨끗하게 닦입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25도씨 부근에서 18일간 발효시키겠습니다. 좀 더 단맛을 원하시는 분은 14일차에 걸르시면 되고, 저처럼 너무 단 것보단 약간 스큼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18일에서 20일째 걸르시면 되겠습니다. 덧수를 안 치고 다음날 모습입니다. 고두밥이 물기를 다 흡수해서 이렇게 뻑뻑한 모습입니다. 이때 손을 활용해서 골고루 치대주면 발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소독도 한 다음에 술덧을 뒤집어 준다는 생각으로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것도 보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해줘야 맛있는 술이 나옵니다. 이제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다시 발효를 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저어주면 발효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저는 18일 후에 체주를 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저어주고 그 뒤로는 그냥 알아서 발효가 되도록 두었습니다. 체주는 샤주머니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술을 한번 걸러주시고 바나나 두 개를 샤주머니에 넣고 술과 함께 짜줍니다. 이렇게 해야 술의 바나나 향과 맛이 잘 배어들게 됩니다. 술을 다 걸르시고 맛을 한번 보세요. 저는 바나나 맛이 더 진하게 나길 바래서 두 개 정도를 더 짜주었습니다. 맛을 보니까 바나나 총 세 개 정도만 짜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꾸덕한 바나나 막걸리 2리터가 나왔습니다. 도수가 조금 높아요. 도수를 더 낮추고 싶으시면 물 500ml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신 단맛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맛을 보시면서 설탕이나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맛 좋은 바나나 막걸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물을 타고 이거를 밀폐시키면 탄산이 생기니까 너무 꽉 밀폐하시면 열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술바!